밤에 눈을 감고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세계 최강의 헬기 조종사 특수부대 나이트 스토커는 어떤 녀석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특수작전의 핵심, 귀신같은 특수조종사들의 집단인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지식스토리 채널엔 수많은 특수부대 영상이 있는데요. 델타포스, 네이비실 등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각종 특수부대들의 역량과 그 기지들을 알려드렸죠. 이런 특수부대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절대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혼자서 걸어갈 것도 아니고 근처에서 작전을 치르더라도 작전지역까지 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죠. 따라서 특수부대는 잠수함, 항공기, 보트, 헬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작전에 투입하는데요. 이런 수많은 탈것들 중에 특수부대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헬기입니다. 날아서 가기 때문에 지형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속도도 빠르며 원하는 곳에 빠른 병력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수부대를 위해 헬기를 조종하는 부대가 나이트 스토커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굳이 나이트 스토커라는 특수부대만을 위한 헬기 조종부대를 편성한 것일까요? 그냥 뛰어난 조종사만 데리고 와서 임무에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1970년대에 이런 의문점에 반발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0년대 당시 영미권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과 최후방 국가는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벌어졌고 최후방이었던 이란은 순식간에 반미 국가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은 위험에 휘말리는데요. 대사관에 있던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태는 장기화됩니다. 결국 미국은 무력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기로 했고 이때 그 유명한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공식적인 첫 임무가 시작됩니다. 강력한 특수부대를 투입해 인질을 구출하고 사건을 끝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바로 독수리 발톱 작전이었죠. 해당 작전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은 헬기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작전지역으로 날아들어오는 헬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기체가 고장나고 조종사들은 특수전이 유리한 야간에 기동하는 것을 훈련받아보지 못했기에 작전을 출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렇게 작전지역으로 날아오던 6기의 헬리콥터 중 한 기는 모래폭풍을 만나 기지로 귀환했고 작전에 투입된 헬리콥터 중 하나도 급유를 수행하다 수송기와 부딪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델타포스는 나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이것저것 했지만 그들의 발이 되어줄 헬리콥터들이 난리가 나니 아무것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망해버렸죠.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나중에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니 엄청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수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종사들의 야간 비행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야간 비행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또한 사막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조종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헬기 정비관들은 헬기가 특수전에 투입되는지도 모르고 일반적인 항공작전에 투입될 정도로만 정비해 모래바람 같은 문제로 작전에 나서보지도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특수작전에 투입될 조종사들도 따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나의 조직을 신설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조직이 제158 특임대로 이후 조직이 개편되며 제160 특임대가 되었습니다. 160 특임대는 창설되자마자 실전에 투입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투입된 작전은 그레나다 침공이었습니다. 특수작전 조종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들은 베테랑 중에서도 베테랑이었기에 특수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서 부대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기존의 대대급 부대가 항공단급으로 격상되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나이트 스토커 제160 특수작전 항공단입니다. 부대의 이름은 특수작전 항공단을 줄여 소어라고 불리거나 별칭인 나이트 스토커로 불리는데요. 스토커는 조용하게 접근하는 사냥꾼이라는 의미로 특수부대라는 총알을 장전해 사냥감을 쏘는 밤의 사냥꾼이죠. 그럼 베테랑 조종사 중에서도 베테랑이라는 나이트 스토커의 실력은 얼마나 뛰어날까요? 나이트 스토커의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이 팀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지원하는 조종사들은 엄청난 비행시간을 가졌지만 사고율이 적은 이들입니다. 이미 숙달된 조종사들만이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트 스토커에 뽑힌 조종사들은 이름답게 야간 작전을 많이 수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모든 레이더와 라이트를 끄고 초저공 비행을 수행하는데요. 아프간과 같은 산악지형이 많은 곳도 예외 없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조명이 가득한 도심에서 멀어지면 밤을 비추는 건 오로지 달빛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칠흑같이 어두컴컴하죠.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데 이런 곳을 조명도 레이더도 다 끄고 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초저공으로 말이죠. 한마디로 눈 감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나이트 스토커의 이런 조종을 우리 삶과 비교해보자면 어두운 산속을 자전거로 전력질주하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상상해봤는데 이미 사고가 났습니다. 이들은 야간 조종과 특수 조종과 같은 조종 기술 이외에도 특수 작전에 필요한 여러 훈련을 받는데요. 28주라는 시간 동안 체력과 사격, 근접 전투 등의 훈련을 받는데 이는 유사시 적진에 추락했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명색이 특수부대 헬기 조종사인데 체력도 없고 사격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 정말 추락했을 때 이들이 맞이할 난관을 극복할 실력이 있어야 하기에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특수부대와 같은 훈련을 받는데요. 이는 나이트 스토커가 특수작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좀 더 작전을 지원하는 데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런 훈련을 마치면 나이트 스토커가 되는 것일까요? 나이트 스토커 대원은 부대에 들어가더라도 3에서 5년간 작전 투입에 적합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윽고 이 시험마저 통과한다면 드디어 조종관을 잡고 특수부대를 작전지역으로 실어나를 나이트 스토커 조종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전에 투입된 요원들은 걸프전, 이라크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서도 참가해 특수부대원들의 전개를 도와주기도 했고 모가디슈 전투, 오X댄을 처형한 넵튠 스피어 작전에도 참가해 조종사의 위력을 뽐냈죠.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요원들이라 할지라도 작전지역이 워낙 위험한 곳들이다 보니 사고도 잦았습니다. 모가디슈 작전에서 RPG-7에 맞아 기체가 추락하기도 하고 넵튠 스피어 작전에선 스텔스 헬리콥터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사건 모두 영화에서도 나오듯 작전 난이도가 디아블로 최종 보스를 혼자서 때려잡는 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절대 이들의 실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조종사들을 데려와 작전에 투입되었다면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겠죠. 이 작전 말고도 희망 회복 작전, 파나마 공항 작전 등 수많은 특수 작전에 참여해 위용을 뽐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헬리콥터를 사용할까요?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헬기가 아닌 특수작전에 걸맞은 항공기를 이용하는데요. 저공 침투를 하기에 소총탄이나 각종 대공화기에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방탄 성능을 갖추었으며 각종 생명 유지 장비들이 헬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보통 경량화시켜 가볍게 미니건이나 기관포들을 장착하고 투입합니다. 또한 분대급 부대를 전개할 때엔 MG-6M 리틀버드와 같은 소형 헬기를 주로 이용해 크기가 작아 산속이나 도심 속에 쉽게 착륙할 수 있죠. 여기에도 가벼운 로켓탄이나 기관총 정도를 탑재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큰 기체로는 MH-47G와 같은 기존의 기본 치누크를 다목적으로 개량해 사용합니다. 이 기체를 이용해 보트를 이용한 수중 침투나 화물을 수송하는 작전, 대량의 병력이 침투하는 작전, 소형 오토바이를 투입하는 작전 등에 이용합니다. 특수부대의 작전 성격상 기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형 차량이나 보트와 함께 엮어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죠. 또한 치누크와 같은 경우는 내리는 문이 뒤쪽에 크게 있어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 침투 작전 또한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듯 블랙호크도 운용하는데요. 분대급을 투입하는 리틀버드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소대급의 병력을 투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탄 능력도 훨씬 좋아 병력을 보다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죠. 이 말고도 무인기도 조종하는데요. 워낙 조종에 특화된 인원들이기에 무인기를 조종하는 데 매우 우수합니다. MQ-1C 그레이 이글을 통해 첩보 작전을 수행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거나 항공 지원을 통해 지상 병력의 화력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기를 다 조종하는데 왜 공격 헬기를 운용하진 않을까요? 특수부대를 태우고 밤에 조용히 비행을 하는 이들은 크고 시끄러운 헬기는 부대 운영의 목적과 사뭇 다릅니다. 조용히 침투하기 위해 야간에 초저공으로 비행하고 레이더와 조명도 끄는데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으며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는 공격 헬기는 은밀함이 가장 중요한 이들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이트 스토커는 수송 헬기 이외에 공격 헬기는 따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력이 필요한 상황에선 수송 헬기에 추가로 무장을 장착합니다. 미국은 나이트 스토커 부대를 창설한 이후 특수작전의 수행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고 보다 과감한 작전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성공률도 어느 정도 보장되었죠. 이렇게 미국의 각종 특수작전에 참여해 우수한 작전 성공률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조종사들과는 압도적으로 다른 기량을 보여주며 천조국의 위엄을 알리는 특수부대 제160 특수작전 항공단 나이트 스토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